자, 또 우리 송태희님께서 여러분들의 보내주신 감동사연 아름다운 목소리로 전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의 감동사연 제목은요, 축의금과 바뀐 우정입니다. 제게는 가족이나 다름없는 친구가 있습니다. 고등학교 내내 같은 반이었던 저희는 졸업 후에도 그 우정을 쭉 이어나갔는데요. 친구는 어린 나이에 창업을 시작한 절 위해 근사한 옷을 사주며 응원해줬습니다. 서서히 자리가 잡힐 무렵 부동산에서 전화가 왔는데요. 동료가 사무실을 내놓았으니 비워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너무 놀래서 그 동료에게 연락을 했지만 그 동료의 번호는 없는 번호라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저는 너무나 떨리는 목소리로 제 친한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서 아, 은선아, 나 어떡해. 배신당했어. 이렇게 의논을 했고요. 친구는 결혼을 앞둬 바쁜 와중에도 함께 사라진 그 동료를 찾으려고 저랑 같이 동분서주했습니다. 허름한 단칸방에 누우니 앞일이 막막했고 월세가 밀려 집주인의 독촉은 날로 심해졌습니다. 집에 없는 척 숨죽이던 어느 날이었는데요. 집주인 아주머니가 찾아오셔서 문을 두드리면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아유, 아가씨, 아유, 월세가 몇 달째 밀렸어. 아유, 집에 있으면 대답이라도 좀 해봐. 그때 친구 목소리가 귓가에 울렸습니다. 아주머니, 우선 제가 한 달치 먼저 드릴게요. 아, 정말 죄송합니다. 라고요. 그날 제 친구는 저에게 청첩장을 건네면서 부담 없이 와서 축하만 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친구의 결혼식 날, 저는 간신히 마련한 축의금을 들고 식장을 찾아가 고운 친구의 모습을 보며 진심으로 축복을 빌었습니다. 그날 저녁, 신혼여행을 간줄 알았던 제 친구가 저희 집으로 찾아온 거예요. 친구가 저에게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급한 일이 생겨서 신혼여행은 다음 주에 가기로 했어. 그리고 이거 받아. 네가 준 축의금에 내가 좀더 넣었어. 여행이라도 다녀와. 너 아직 젊어. 다시 일어날 수 있어. 모두 널 응원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 저는 친구의 말대로 정말 여행을 다녀와 새롭게 마음을 다진 저는 곧 취업에 성공했습니다. 게다가 친구 소개로 만난 사람과 인생 2막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내 옆에서 힘이 되어준 은선아, 정말 고맙고 사랑해. 라는 오늘의 또 감동사연이네요. 참, 태희 씨, 우리 송태희 님도 인생에서 딱 정말 진정한 친구 세 분만 좀 성공한다고 하거든요. 네, 맞아요. 이한 분은 분명히 확실하게 계신 것 그러니까요. 같아요. 아, 부럽습니다. 그게 쉽지 않거든요. 정말 쉽지 네. 않죠. 아마 이분이 잘 돼서 그 이상의 어떤 꼭 물질적인 것이 아니더라도 그 친구의 진정한 뜻을 알고 한다면 잘할 것이라 믿습니다. 네, 심지어 평생 배필까지 소개를 해주셔서 또 인생 2막을 시작하시려고 한다고 하니까 좋은 일만 가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여러분들 오늘도 감동사연 보내주신 것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또더 많은 감동사연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